자, 수행 146번이에요. 집합 x 1 2 3 4 5 6에 대하여 x1에서 x로의 함수 f 중에서 조건을 또 만족시킨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무진장 나오죠, 이 문제. 자, 가에서는 3과 4의 함수값이 합하면 5가 나와야 된대. 그럼 우리는 후보를 뽑아낼 수 있어. 자, f3이 여기고 f4가 여기라 할게. 자, 첫 번째 1이랑 4가 될수 있고요. 2랑 3도 될수 있고요. 3이랑 2가 될 수도 있고요. 4랑 1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죠. 자, 놔둬 볼게. 집합 x의 임의의 원소. 이거에 대해서. 자, 아주 많이 나오죠, 이거. 자, x가 x2보다 작다면 함수값은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뭐 우리가 중복조합하면서 무진장 풀었잖아. 자, 그러면 이 나 조건에 의해서 가 조건의 경우의 수가 몇개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 3, 4를 비교해놨는데 정의역에서는 부등호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지금 나 조건에서 말하는 거는 F3, F4를 비교하면은 오히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그 말은 쌤이 지금 F3, F4가 1, 4일 때 2, 3일 때 3, 1일 때 4일 때다 적어놨는데 지금 F3이 큰 애들만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 지워져, 지워진다는 얘기죠. 그럼 내 경우는 이거 두 개밖에 안 남는 건 거야. 이해가?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F3이 3이고, F4가 2일 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쌤은 이런 함수 그릴 때 이걸 많이 그려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쉬워. 자,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그림이.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3이 3으로 가버렸어. F4는 2로 가버렸어. 이제 남은 거는 1, 2, 5, 6인데, 얘네는 어떻게 대응시키면 되냐면, 자, 1, 2 같은 경우는 지금 3보다는 크잖아. 아니, 3보다는 작잖아요. 일단 정의역에서는. 그럼 함수값은 오히려 3보다 다 크거나 같게 나와야 돼. 그럼 그 뽑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디냐면 같거나 크니까 3, 4, 5, 6 중에 하나로 대응돼야 되지. 이해가? 그러면은 F1, 2에서는 어떻게 뽑아내야 되냐면 내가 3, 4, 5, 6에서 같을 수도 있으니까 중복을 허용하면서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건 거야. 왜냐하면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랑 5가 나왔어. 그러면은 뭐 이게 F1이고 이게 F2라고 정해지고 또 5랑 예를 들어 4가 나왔다. 그러면은 F2이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게 F1이고 이게 F2라고 정해져 버린단 말이야. 내가 뽑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아 선택지는 4개고 두 개를 뽑아내야 되니까 이렇게 뽑아내잖아. 자, 그다음 마지막 두 번째 5, 6을 대응시켜야 되죠. 5, 6 같은 경우는 4가 대응된 2를 뭐 4가 대응된 2도 되고 얘보다 작은 1도 가능하지. 그러면 선택지 얘는 두 개네. 두 개인데 두개 뽑아내야 되는 건 거네. 이해가? 그럼 뭐야? 3, 4는 이미 대응이 돼 있는 상황이고 1, 2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5, 6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해야 되는 건 거야. 이해가나? 얘는 그러면 4h 곱하기 2h였던 거야. 자, 두 번째 해보자. 두 번째는 F3이 4고 F4가 1일 테네. 자, 그때는 지우고 볼게. 자, X가 만약에 지금 이해를 했으면은 끊고 풀어보세요. 자, 봐봐. F3은 4로 가고 F4는 1로 간대. 자, 그럼 아까도 했듯이 우리가 이 1, 2랑 5, 6을 이제 대응시킬 방법을 찾아야 돼. 1, 2 같은 경우는 3이 대응하니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선택지 3개에다가 2개를 대응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5, 6 같은 경우는 4가 대응된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작은 게 없지. 그럼 얘는 1에 다 대응돼야 돼. 한 가지밖에 없어. 5도 1이고 6도 1인 건 거야. 그럼 뭐야?
요 경우 같은 경우는 3H가 다네. 그럼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더한 게 다를 거야. 할 수 있겠죠? 다시 해봐봐.